선동은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많은 증거와 문장이 필요하다.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이었던 괴벨스가 했다는 유명한 말입니다. 같은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 끝내 국민들을 세뇌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역시 괴벨스가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의원들이 이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고 물으면 아무 근거도 내놓지 못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 여당이 입증하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괴벨스식 선동의 매뉴얼이 작동되고 있다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민주당은 아직도 이런 선동이 국민들에게 먹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아주 얕잡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작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민주당이 이런 선동을 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의 다가오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런 선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저희는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